음모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산주의 특집. 누가 더 빨갱이인가? 자, 지금부터 브루크의 정치 사상 대결. 자, 레드 퓨어 GCLC와 레드 GCLC. 자, 오늘은 아까 이야기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빨간 맛. 어, 우리 챕피님이 이제 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렇지.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아니야? 어. 누가 더 빨간 맛인가?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이 레드벨벳이라는 이 그룹 이름 자체가 우리 체코 벨벳 혁명. 이것은 체코에서 만든 빨간 그룹 아닌가? 레드벨벳이라니 혁명적인 체코 그룹이다. 그래서 레드벨벳.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중에 이제 뭐 체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멤버 이름을 찾다 보니까 웬디 웬디 북한 이름 같은 이 살짝 들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에서 공연하고 그래서 북한에서 공연을 해서 네, 그 레드벨벳의 그 배주연 동물을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또 좋아했다는 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디 그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아 진짜 욕하고 싶다. 네, 굉장히 빨간 오늘 그런 리뷰입니다. 맞아요. 오늘 뭐 상당히 빨개요. 그렇죠. 그리고 코코볼로라는 이 나무도 굉장히 이제 느낌 자체가 아주 그런 붉은기를 띠고 있는 아주 혁명적인 색감을 혁명적인 색감이 가지고 맞아요. 있고요. 오늘 뭐 이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그 후르크 시리즈를 아우르는 네,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주 혁명적인 리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체코슬로바키아는 없어진 지가 언젠데. 벨벳 혁명에서부터 레드벨벳이 나오고 아, 네, 나 미치겠다. 레드벨벳과 함께하는 우리 빨간맛 네? 특집. 모르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죠. 네. 그 장착된 픽업도 네, 좌파 우파를 아우르는 레프트 라이트 에랄백스 앤썸 픽업. 오늘 무슨 4월 1일이야? 아, 만우절이야? 그러니까 옷은 또 오늘 왜 이걸 입고 왔냐고 하필이면은 아, 나 오늘 방송하는 게 아니고 당원복 같은 걸 입고 왔어. 자, 그렇습니다. 아. 자, 그래서 누가 더더욱 붉은 그런 우리가 예전에 그 얘기도 한 게 있잖아요. 이게 빨갛다라는 표현 말고 붉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붉은이라는 느낌을 좀 더 이런 정치적인 느낌이 맞아. 강하다. 그래서 이것도 붉은 맛 같은 느낌이 굉장히 혁명적이죠. 그죠? 붉은 망토 차차 이런 거 엄청 선봉장 같은 느낌 아니야? 빨간 망토 차차 귀여운데? 근데 붉은 마후라. 그렇지. 이거 만약에 영어로 영작하면 뭐라고 해야 돼? 뭐를요? 붉은 맛. 붉은 맛? 없죠. 그러니까 레드 테이스트가 아니고 레드 뭐라 그래야 돼? 뭐 프롤레타리안 레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네. 자, 하여튼 가볼게요. 자, 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개소리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이게 가격 차이가 50만 원이 나는데 목재상에서도 그레이드 차이가 안 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뭐 세부 스펙에서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를 딱 집어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성비와 사운드의 차이점을 직접 듣고 취향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었고 비교 시연을 준비해봤고요. 일단 디자인 비교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한 GCLC, 이건 레드 퓨어 GCLC, 이게 50만 원이 더 저렴해요. 후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쪽이 좀 더 붉은기가 강하고요. 좀 더 혁명적인 그런 여기도 있고 여기 네. 이렇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무늬 저 위치에 따라 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얘가 훨씬 좀 붉게 보이죠. 그렇죠. 더 이게 좀 더 이제 뭔가 약간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결이 이렇게 휘어 있는데 얘는 이 중간에 옹이가 살짝 있긴 있지만 얘도 이렇게 쫙 해서 좌우에 통합이 좀 더 잘 되어 있는 그런 네. 여기 옆에 들고요. 결 보세요. 네. 이 옆에 결도 이쪽은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는 느낌이 좀 있고 그죠? 전반적으로 이쪽이 좀 더 색깔이나 그런 그 디자인은 네, 강해요. 쭉쭉 뻗어있는 네. 느낌입니다. 상판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상판은 이쪽이 좀 더 밝아요. 목재에서는 차이 네. 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고 같은 제가 알파인 스프루스지만 아! 찾았습니다! 뭐? 스펙 차이 이쪽이 인레이 네 이거
요거랑 이거랑 이게 다 다르군요. 네, 이거 헤드도 없고 여기 50만 원 어치가 이거에서 나오네요. 지금 그렇죠. 로제도 보면 지금 이쪽에는 안에, 네, 안에. 가운데에 요게 자개가 네, 없고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 겉에도 자개가 없고요. 네, 여기 인레이와 여기 헤드에도 네.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면은 이쪽이 이제 그 좀 더 간부급에 가까운 네, 간부급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투스타 쓰리스타의 느낌. 아, 약간 그런 느낌. 네, 네. 둘 다 간부인데. 둘 다 간부인데. 네. 네. 투스타 쓰리스타. 그렇습니다. 네. 좀 더 확실히 이쪽이 좀 더 빨갛다. 그렇죠. 이제 좀 더 좀 더 혁명적인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좀 아니, 봐야 투스타 쓰리스타 하면 안 되고. 쓰리스타 포스타로 해야 되겠네.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거의 포스타. 뭐 이제 둘 다 뭐 엄청나기는 한데 이쪽이 조금 더 그냥 같이 딱 섰을 때 여기에 그냥 휘장 몇 개 더 달려 있는 느낌이랄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확실히 이쪽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느낌이 그거는 이제 들어요. 자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화려합니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제 사운드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왔다 갔다 그냥 바로 바로 갈게요. 착착 해 볼게요. 네, 착착 가 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선이 좀 더 굵고 맞아요. 좀 뭐랄까 사무직 현장직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왕 암행어사 막 이런 느낌 아니야? 문과부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요. 그런 네, 이게 확실히 좀 약간 좀 문과의 느낌이 납니다. 좋아요. 그럼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페조지가 또 섬세해요. 의외로 이것도 좋은데? 막 활 겁나 잘 쏘다가 시한수 울퍼는데 그것도 잘하는 느낌이야. 아, 왜 이래? 이것도 소리 되게 좋네. 문무를 겸비했네. 아, 사실 이게 3위였으니까 제주에서 보니까 문무를 겸비했는데 약간 문 쪽이 좀 더 겸비, 무 쪽이 좀 더 겸비 느낌인 정도예요. 맞아요. 약간 살짝 그 정도 느낌 차이. 보는 것 같아요. 문과 이과보다는 저는 문과 무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문과 무과. 그쵸, 문과 무과. 어떻게 앰프 사운드도 비교해드려요? 앰프도 한번 들어볼게요. 좋아요. 자, 저희가 지금 같은 세팅을 했어요. 중음저음을 살짝 빼고 하이를 약간 올린 스트로크하기 그냥 최적화된 세팅으로 세팅 안 바꾸고 둘이 왔다 갔다 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신의 느낌이면은 이거 이제 문신의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요. 아, 왜 자꾸 나는 왜? 아. 도깨비 저승사자 이렇게. 나 도깨비 저승사자. 자꾸 그렇게 생각이 아.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더 좀 더 섬세한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이게 느낌이냐면은 이성계 2도. 아하. 그렇지. 맞아요. 그렇죠. 네. 태조와 세종 느낌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핑거 가보겠습니다.
선이 굵죠. 맞아요. 선이 굵고 단단한 느낌이 좀 있죠. 얘는 좀 더 섬세한 느낌이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훨씬 더 선이 조금 묵직해. 네, 그렇습니다. 악수했을 때 악수했을 때 약간 두꺼운 손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좀 더 저는 확실히 이쪽이 좀 섬세하고 고운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골라 가져가자면 저는 이쪽이 취향이긴 합니다. 명엄 씨도 이쪽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이쪽이 좀 취향이긴 한데 네네. 사실 이걸 다이렉트로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이거 잡았으면 그냥 잡았으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나지. 왜냐면 이게 뭐랄까 우리가 같은 늘 그 오류를 계속 반복하는 게 레드 다 치우고 옐로만 듣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냥 충분해 그걸로. 그냥 좋아. 레드 들으면 또 레드가 아니, 좋고. 여러분 제가 이걸 계속 치잖아요. 이게 좋게 들려요. 겁나 좋아요. 진짜로. 소리 진짜 좋지 않아? 아, 네. 진짜 좋아요. 아, 소리 진짜 좋아요. 그러네, 이게. 아, 뭐랄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이성계도 역성혁명인데. 아, 혁명! 이게 또 이렇게 또 오늘 벨벳 혁명에서 위화도 해군까지 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기서 레드벨벳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궁금해하네. 이제 또 정도전이 생각나면서 이제 또 이방원이 아니었으면은 조선은 얼마나 빨개졌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네 오늘은 결국에는 이 정치제도 특집이었다. 정치제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빨개 야. 자. 저는 오늘 당원처럼 입고 와가지고 정치적인 옷을 입고 정치적인 리뷰를 잘 해봤는데요. 오늘 후르크의 빨간맛 특집에 네, 빨간맛 특집 네, 결국에는 이렇게 약간의 성향 차이가 있지만 역시나 레드는 레드고 네, 둘 다 왕은 왕이다. 네, 어차피 둘 다 빨갱이 둘 다 빨갱이 둘 다 빨갱이 둘 다 왕 왕 같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후르크 스커드 체계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브랜드 그 중에 정점을 찍은 두 기업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정점을 찍은 두 기업 오늘 같이 재밌게 잘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좀 80점대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이 지금 후르크가 독식하고 있는 여기를 제발 좀 다른 브랜드들이 좀 나눠가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좋은 기어들을 저희가 스쿼드에서 경쟁을 붙일 수 있도록 저희는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이기 때문에 그게 깨지는 게 약간 쾌감이 있어요. 맞아. 제발 좀 여기가 어지러워졌으면 좋겠어. 그런 약간 사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70점대 후반이 정말 확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제 파란 들고 오고 누군가는 이제 노랑 들고 삼국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재밌지.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가 그렇게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또 누가 혁명을 또 하게 되는가 이런 또 다른 70점대 후반의 천하 3분지계를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게 다른 좋은 브랜드들 계속해서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르크 특집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민주적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